안녕하세요. 오늘 수술 36일 차고요. 운동을 좀 했습니다. 36일 만에 운동하는 건데 너무 힘듭니다. 원래도 이렇게 많이 무거운 건 못 들었는데 36일이나 지나고 나니까 더 못 들겠고요. 이제 가볍다고 생각했던 무게도 들기가 힘듭니다. 코에 뭐 났던 거는 터져버렸습니다. 여드름이었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운동해서 찍었고요. 네, 이제 씻으러 가보겠습니다. 평범한 일상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. 밖에도 그냥 자주 돌아다니고 마스크 안 끼고 그냥 편의점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. 이제 약간 창피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눈치 안 보고 돌아다니긴 했습니다. 가끔 쳐다보는 사람 있었는데 대부분 신경 안 쓰더라고요. 사실 대부분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주고 무조건 놀림입니다. 예. 근데 코가 높아지긴 높아졌다 이런 얘기는 가끔 해주더라고요. 가장 큰 계획은 얼굴 안 다치게 조심하는 게 계획이고요. 그거 말고 뭐 앞으로 약간 꾸미기를 시작하는 거? 네,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거울을 진짜 안 보고 살았는데 수술 후에는 거울을 가끔가끔씩 또 확인하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얼굴에 약간 흥미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.